메디어 박혜성 기자 포레쉬 코리아가 포레쉬 센터 용산 오픈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포레쉐의 디지털화 전략을 반영한 전세계 파일럿 쇼룸 중 하나로 국내 포레쉐 전시장 중 가장 먼저 디지털라이제이션 콘셉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연면적 1만 559.42제곱미터, 3200평, 지하 4층부터 지상 7층까지 총 11층 규모로 구성됐으며 신차 구매부터 AS까지 각 층마다 서비스를 차별화해 고객 만족도와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포레쉐 센터 용산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포레쉐만의 고유한 매력과 스마트한 디지털 요소를 통해 제품과 브랜드를 새롭게 체험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포레쉐 코리아는 국내 1000번째 파나메라 출고를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전시장 3층 핸드오버존에서 진행된 1000번째 파나메라 무대 출고식에서는 포레쉐 에이지 영업 및 마케팅 이사회 멤버 데틀레브 본 플라텐과 포레쉐 코리아 대표 마이클 캐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해당 모델의 구매 고객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포레쉐 1년 워런티 서비스 보증서, 데틀레브 본 플라텐 포레쉐 에이지 영업 및 마케팅 이사회 멤버는 샵8220 포레쉐 코리아의 네트워크 확장과 디지털 투자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레쉐 센터 용산의 오프닝 행사와 한국 고객들에게 크게 사랑받고 있는 파나메라의 1000번째 고객 인도를 축하하는 자리에 참. 그는 또한 샵8220 우리의 최우선 가치는 고객 만족을 뛰어넘어 고객에게 즐겁고 신나는 일상을 선물하는 것, 샵8221 이라며 샵8221 이번 포레쉐 센터 용산이 한국 시장에서 포레쉐의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샵8221 고 강조했다. 코밋@carmedia.co 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카미디어 www.camdio. 코 KR 카미디어 박혜성 기자 포레쉐 코리아가 포레쉐 센터 용산 오픈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포레쉐는 국내 1000번째 파나메라 출시 행사도 진행했다. 작년 12월 오픈한 포레쉐 센터 용산은 서울 강북권역의 첫 번째 포레쉐 센터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전시장과 워크숍 시설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제품과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포레쉐의 디지털화 전략을 반영한 전세계 파일럿 쇼룸 중 하나로 국내 포레쉐 전시장 중 가장 먼저 디지털라이제이션 콘셉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연면적 1만 559.42제곱미터, 3200평, 지하 4층부터 지상 7층까지 총 11층 규모로 구성됐으며 신차 구매부터 AS까지 각 층마다 서비스를 차별화해 고객 만족도와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포레쉐 센터 용산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포레쉐만의 고유한 매력과 스마트한 디지털 요소를 통해 제품과 브랜드를 새롭게 체험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포레쉐 코리아는 국내 1000번째 파나메라 출고를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전시장 3층 핸드오버존에서 진행된 1000번째 파나메라 무대 출고식에서는 포레쉐 에이지 영업 및 마케팅 이사회 멤버 데틀레브 본 플라텐과 포레쉐 코리아 대표 마이클 캐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해당 모델의 구매 고객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포레쉐 1년 워런티 서비스 보증서, 데틀레브 본 플라텐 포레쉐 에이지 영업 및 마케팅 이사회 멤버는 샵8220 포레쉐 코리아의 네트워크 확장과 디지털 투자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레쉐 센터 용산의 오프닝 행사와 한국 고객들에게 크게 사랑받고 있는 파나메라의 1000번째 고객 인도를 축하하는 자리에 참. 그는 또한 샵8220 우리의 최우선 가치는 고객 만족을 뛰어넘어 고객에게 즐겁고 신나는 일상을 선물하는 것, 샵8221 이라며 샵8221 이번 포레쉐 센터 용산이 한국 시장에서 포레쉐의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샵8221 고 강조했다. 코밋@carmedia.co
시오. A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카미디어 www.camdio